네, 여러분, 벌써 주말 토요일을 맞았네요.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가 우물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몽연꽃 아래입니다. 잔몽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집을 짓고 야를 심었으니까 약 30년이 됐네요. 아이고,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심스럽고 겁도 나고 또 힘도 들고 그러네요. 아, 옛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. 이어 나이 들어봐라. 네. 참, 벌로 들었더만은, 이제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. 날씨가 겨울 날씨 이렇게 푸근하네 말입니다. 꼭 봄이 와서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정말로요. 아유, 내려갔다. 물 하나 먹고 그래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일하면서 원두 한 장씩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거든요. 이런 여유로움을 어디에서 찾아보겠습니까? 네. 참, 휴식 공간이, 이만한 휴식 공간은 또 없습니다. 내 집에서, 내가 하는 일에서, 내 마음대로, 네, 뭐, 마시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. 참, 이것이 곧, 건강이고, 내 자신이 힐링하는 원천이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올겨울은 겨울이 아니다. 다시 한번 보자. 잠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휴식도 취하고 했으니까 또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. 오늘 같은 말입니다. 자, 가지가 막 떨어진다, 막 떨어져. 그치. 고개사의 처사. 고개를 보여, 고개를 보여. 나이가 들어도
고기를 할 때는 해야 되겠네요. 아, 일하기 참 그렇네. 장난이 아니네요.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요 가지가 남았거든요. 작년에도 요 가지 자르다가 힘이 들어서 막 요걸 놔두던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잘라야겠어요. 난이도가 그렇게 걸치면 될 것 같아. 조심조심. 이쯤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힘드네요. 이야, 됐다, 이놈아. 사람 있지요, 만큼에. 아,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. 올라가면 돼. 여러분, 내 떨어지면 잡아줬어. 예, 일단은, 이렇게 있고. 네, 이렇게 해가지고. 요 녀석을 마지막으로, 네, 목련 가지치기란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그리고 코로나 확진 조사 1, 2차 붙었다 따지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맞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가고 오는 토요일날 네, 그 예약이 되겠거든요. 그때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수 받은 겁니다.